안녕하세요, 기호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합산대표 30T 두께는 30T입니다. 10톤이 올라온 데서 하지 작업을 꼼꼼히 하였으며 30T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는 낮고 위가 높아지는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75에 74여 각관을 이용해서 난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를 뜰 수 있을지 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게차 발을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였으며, 지게차 발이 앉아있듯이 기둥기를 뜨기 위해서 고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3,800, 3,600 작업을 해갖고 반을 나눠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동 가능하게 안칸을 안 받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일을 시작해 볼까요? 각파이프를 절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대를 만들어 놓았네요. 각 사이즈별로 열심히 자릅니다. 자르고 난 각파이프 양쪽을 갈아서 깔끔하게 만듭니다. 일명 시약이라고 합니다. 멍에와 장선을 용접해줍니다. 튼튼하게 용접을 해주어야겠지요. 기둥과 멍에도 용접을 해줘야겠지요. 용접이 끝난 후 음분을 칠하여 녹방지를 해줍니다. 기둥은 핸드 글라인더로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보석 커팅기로 자르면 좀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라인더로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아이너트를 연결한 볼트를 튼튼하게 용접하여 줍니다. 나중에 이동시 기중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하지틀 위에 합성데크를 깔고 피스를 고정하여 줍니다. 한쪽 끈 라인을 맞추고 파스너를 끼워주어 합성데크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었습니다. 필목으로 라인을 그려주어 피스가 일정하게 고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먼저 뚫고 피스를 고정합니다.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